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먼저 강의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교재를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파일에 뭔가 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좀 오탈자하고 오답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운받으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정치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자, 정치의 의미는요, 사회적 가치의 권력적인 배분 현상이에요. 사회적 가치의 권력적인 배분 현상. 사회적 가치는 부, 명예, 권력 등과 같은 희소한 것들. 희소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인 배분은 강제성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급식을 받아요. 급식을 받을 때 메인 반찬이 있고 김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메인 반찬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탕수육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나 아니면은 급식반이 배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주는 만큼만 니네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부도 있고, 명예, 또 권력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4천만 국민이 전부 대통령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적당히 배분해서 사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정치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를 보는 관점은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 있어요. 자, 국가 현상설 보시죠. 일원주의고 집단 현상설은 다원주의예요. 이것만 일단은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 현상설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추가를 해주세요. 국가 현상의 특징으로 점 찍고 정치는 국가의 목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정치 문제이다. 이두 가지를 교재에 국가 현상설의 특징 중에 두 가지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보시죠. 국가 현상설은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는 무조건 정치 권력이 하나 똑같다. 정치인이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집단 현상설은 국가 현상과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이 아니다가 아니고,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뭐, 시민단체나 이런 다양한 단체 역시 국가를, 정치를 하는 데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비판을 한번 보시죠. 국가 행정까지 정치라고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정치인들이 행정도 보잖아요. 행정부에서. 그 부분까지 정치로 보아야 하느냐. 행정은 기계적인 이 돈을 나가고 이런 거 행정을 보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거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집단 현상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시민단체가 발생하게 된건 최근의 일이에요. 현대.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시죠. 정치의 성격. 전 먼저요. 자, 1번 정치의 의미에서는 한번 문제 1, 3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2번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 2, 4, 5라고 적어 두세요. 이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문제 풀때 모르시면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정치의 성격에는 문제 6번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치의 성격에는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정치를 폈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할게요. 지금 최근에 사측은 최저임금을 6천원 미만으로 하길 원했었고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해주길 원했어요.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6,040원으로 됐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사측의 말을 들어줘서 6,000원 미만, 예를 들어서 5,900원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반면에 노동자 측의 말을 들어줘서 10,000원으로 했어요. 그럼 사측이 난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뭘 정하든 간에 어느 쪽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권력성. 정치의 특징이죠. 정치의 성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 하고 권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특징으로 뭐라고 했어요?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설득과 동의하는 건 왠지 뭐 강제성도 없고 뭐 권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약간 권력이 있다. 왜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면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뭔가 다음에 뭔가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설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민주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정치의 다의적 기능. 자, 여기서는 정치의 기능의 변화만 보시면 기능의 변화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정치는 변화는 근대를 기준으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는 현대라고 하죠. 현대가 있어요. 현대가 있는데 자, 근대는 삼권 분립입니다. 자, 삼권이 뭐예요? 삼권이 입법, 행정, 사법이죠. 이 삼권 분립이 나오게 된 원인은 너무 권력을 혼자서만 쥐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그리고 부조리한 것도 혼자 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싫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니네 셋이 알아서 다 견제해서 좀 우리 좀 편하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이 주체 안에는 국민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전부 다 그 권력자들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아니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발생하려면은 여기에 당연히 국민이 들어가야겠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때서요? 상권 분립인데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혼자. 국가는 이 당시 왕이었겠죠? 왕이나 정치인이죠. 왕이나 정치인이겠죠? 얘네들이 혼자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상권 분립과 여기는 이제 국민이 주체로 들어갔으니까 다원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치의 규범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정치의 기능의 변화는 문제 7번입니다. 정치의 규범적 기능을 보실게요. 자, 의미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으로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밑에 화살표 두 개가 있죠. 행복은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한 가지만, 이 워딩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8번이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트. 이거 잘 봐두세요. 이게 요새 새로운 유형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는 문제 같아요. 기출로.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요. 자, 보시죠. 이 투입은 정책 결정기구 반영되는 투입 과정과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산출 과정을 거쳐서 그 환류,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비판이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어땠더라 라는 비판 과정을 거쳐서 다시 투입되고 다시 의논하고 다시 산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근데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한쪽은 뭐예요? 1만원을 원했고 한쪽은 1만원 아니고 6천원 미만을 원했어요. 6천원 밑을 원했어요. 원했는데 자, 다투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입이 되는 거죠. 요구 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정책 결정 기구, 예를 들면은 뭐 고용노동복지부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노동청 뭐 그러하여튼간 정치인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되죠. 합의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합의도 됐었고 또 이거는 뭐죠?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 권위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면은 실행이 되고 자, 산출되죠. 이제 이걸 해봤더니 1년 동안 아, 우리가 어땠더라, 모자르더라, 아니면 과하더라, 이런 또 얘기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비판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그 다음 해에는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그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이 홉스는 질서 유지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나는 1, 2, 3강을 통틀어서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명이요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3강이 끝날 때 한꺼번에 셋 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의 의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명예, 물질, 사회적 지위, 사랑, 평화 등 매우 다양하다. 가치 나왔죠. 가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보면은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정치는 바로 그러한 혼란과 물질서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가치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배분해야 된다. 한데 그걸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정치는 그걸 조절한다. 답은 5번이죠.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정치다. 자, 2번. 국가 현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국가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다. 맞죠? 예, 국가는 정치입니다. 2번. 이론주의라고 했어요. 2번. 국가는 독점적 강제력을 가진다. 맞죠? 국가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모든 집단 나왔죠? 모든 집단. 다원주의죠. 자, 답은 3번이죠. 다원주의죠. 자, 4번. 정치는 국가의 목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5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정치 문제이다. 모두 국가 현상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는 사회를 위하여 인간이 소망하는 복지, 안전, 자유와 같은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죠. 또 정치죠. 자, 권위적 배분을 이루는 이유, 기억! 정치 체계의 존속과 질서 유지, 니은! 권위주의가 정치의 핵심적 가치, 디귿! 자원적 배분은 강제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리을! 모든 사람들이 가치 배분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위적 배분은 강제력이에요. 임의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띄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권위적 배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정치 체계의 존속과 권위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 리을. 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정치의 본질에 대한 두 사람이 대화이다. 갑의 관점에서 정치 현상을 보기 어려운 거죠. 자, 갑.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야. 국가 현상설이죠. 을.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왔죠. 모든 집단, 모든 사회 집단. 이게 다원주의죠. 자, 기억. 아, 1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에 당한 정부가 하죠. 국가 현상설입니다. 2번.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주민 간담회 개최, 이건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산설이고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제정, 국회가 하는 거죠. 국가산설입니다. 4번,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분명히 검찰의 수사, 국가산설이죠. 5번, 자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을 개선해 노사 간의 단체 교섭. 이거 노사는 둘 다 그 국가가 아니죠. 다 그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 자, 정치를 보는 관점에 대한 관점 AB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것은 자 A는 행정기능과 같은 국가현상의 모든 분야까지 정치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이에요. 또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국가현상설에 대한 비판이죠. 자, 국가의 모든 사회 단체들을 통제,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임을 간과한다. 또한 인간의 사회 활동이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건 집단 현상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 보시죠. A에서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맞죠? 국가 현상설이요. 니은 A에서는 B를 포함하여 정치를 넓게 보는 것은 국가 현상설이 아니고 예. 그 다원주의에서 입장이죠. 집단 현상설의 내용이죠. 자, B에서는 국가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죠. B는 집단 현상설이고 국가만이 아니고 시민 단체들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얼. B에서는 정치를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본다. 맞죠? 자, 답은 5번. 아까 그 프린트에서 제가 그 이 오답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6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정치의 성격은 자, 앞뒤가 모두 얼굴인 야누스 나왔죠? 양면성입니다. 답은 3번.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정치 과정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옳지 않은 진술은 정치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중심 가치는 달라졌다. 시민혁명 이후 근대, 자 아까 나왔죠. 근대의 이전과 이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근대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중시됐다. 맞죠? 삼권분립입니다. 2번. 근대 정치 과정에서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정치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니죠. 이건 현대에서의 의미죠. 자, 3번. 보통선거제의 실시가 현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현대 정치 보통 선거제 실시로 인해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투표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와서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보통 선거제 실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거의 실시는 현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맞는 말인 거죠. 4번.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 맞겠죠? 5번. 현대 정치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및 정책의 반영이 중시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 이것도 오탈자가 났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오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예, 좀 보충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의 기능은 자, 행복은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행복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은 사회적 조건 영향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의 성격을 볼 때 이 부분만 보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의 기능으로. 자, 답은 1번. 구별적 기능입니다. 네. 챕터 1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